안녕하세요, 쏘야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초창기 쏘야드의 정원을 기억하시나요? 야생화와 항아리, 오래된 나무 문짝, 쟁기와 솔방울, 두문두문 보이는 작은 인형 소품들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충분히 화사하고 멋진 실내 정원이라고 느꼈었는데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때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를요. 왜냐하면 더는 나아질 수 없다고 봤던 실내 정원이 지금처럼 더 풍성하고 화사하게 바뀔 줄은 몰랐으니까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독자님들과 이모까지 무척 놀라시곤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훨씬 풍성한 정원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수직 행거입니다. 흔히 옷걸이 행거 혹은 수직 행거라고 부르죠. 설치 방법도 쉽고 가성비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 소품인데요. 오늘은 이 소품을 이용해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정원을 꾸미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두 개의 수직 행거와 긴 나무 토막 조합입니다. 다소 인위적으로 보이는 수직 행거를 가리기 위해 기다란 나무 토막을 앞에 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수직 행거가 눈에 잘 띄지 않겠죠? 그 다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무 토막을 더 곁들여 준 다음에 여러분의 정원에 있던 화분이나 혹은 난초 무작 작품을 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무 토막을 수직 행거에 어떻게 고정하느냐, 거의 대부분 작업은 원형 철사로 고정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일반 철사랑 원형 철사가 다릅니까? 네, 완전히 다르고요. 일반 철사는 표면에 녹음 처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쉽게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녹슨 철이 물을 따라 흐르게 되고 식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반드시 녹음 표면 처리가 된 원형 철사를 쓰는 걸 권장합니다. 철사는 굵은 철사를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 경우에는 심미적으로도 훨씬 보기가 좋고요. 이렇게 S자 형태의 단순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리를 만드셔도 되고, 나선형으로 꼬아서 넝쿨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거리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토막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공방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께서 공방에서 직접 만드셔서 이런 작품들을 많이 구해 오실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 직접 만드시거나 구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철망과 수직 행거 조합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직 행거를 먼저 설치해 주시고 거기에 철망을 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고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원형 철사를 이용해서 행거에 철망을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낸 수직 행거 거리는 나무 토막을 이용한 정원보다는 좀 더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철망은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저희 집만 해도 왜 사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발코니 창고에 철망이 있더라고요. 철망 수직 행거 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어울린다, 어떤 게 잘 안 어울린다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작품을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초록이 우거진 배경으로 수직 정원이 완성이 됩니다. 예전에 쏘야드에서 다뤘던 공중부양 화분이라든지 난초부작 작품들 위주로 걸어주셔도 되고요. 최근 어머니는 주로 나무주걱부작, 나무껍질부작, 항아리뚜껑부작 등을 완성해서 철망거리에 걸어두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씩 수직 행거 정원을 완성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누구라도 감탄사를 내뱉게 되는 정원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어머니 정원을 방문할 때마다 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올 봄맞이를 위해서 이처럼 풍성한 수직 행거 정원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드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